제발 굽지 말고 끓여주세요. 갈치는 이 방법이 단연 최고입니다. 먼저 갈치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 내장과 검은 막, 지느러미, 비늘을 제거해준 후 세척해줍니다. 접시에 담아 맛술, 소금 뿌려 냉장고에 잠시 둘게요. 얼갈이 배추, 무, 표고버섯,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단호박을 손질해주세요. 배추는 끓는 물에 소금 넣고 살짝 데쳐 물기를 꽉 짜줍니다. 육수에 물을 넣고 살짝 투명해지면 표고버섯과 갈치를 넣어주세요. 국간장, 맛술, 다진 마늘, 까나리 액젓을 넣어줍니다. 갈치가 익으면 배추와 대파, 단호박, 고추를 넣어주고 취향껏 간을 맞춰주세요. 그럼 비린내 없이 얼큰한 갈치국 완성입니다. 제주도에서 아는 사람만 아는 갈치국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